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릉과 양양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고 속초시도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속초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야간 해수욕장을 개장했는데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 입장하기 전에 체온을 재고 안심콜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역 관리는 여기까지. 해변 길이가 길지 않다 보니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거리두기는 아예 실종됐습니다. 백사장에 앉아서 쉬거나 밤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까 해변에 앉아 계실 때도 안 쓰셨던데. 이상 보셨어요. 해수욕장 주변 포장마차도 손님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투전놀이를 즐기는 곳은 20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밤에 오시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 잘 모르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속초 지역은 확진자가 속출하자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단속하겠다면서 해수욕장을 밤 9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상봉대하고 지성계동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미팅을 좀 가졌어요. 고정으로 그 지역 순찰하게 운영하는 좋겠다는 결론이 노출이 돼가지고요. 인접 지역인 강릉과 양양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8시부터는 해수욕장 출입을 아예 통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포화 상태입니다. 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속초의 생활치료센터는 오늘 0시 기준 81명까지 병상이 차 사실상 추가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의료원에 마련된 332병상 규모의 경증 환자 치료 시설도 가동률이 85%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늘 고성의 한 연수시설에 10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아울러 28일 속초의료원에 30실 규모의 경증 환자 병상도 추가로 마련합니다. 양양군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렸습니다. 오늘 0시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4단계는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되는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되고 해수욕장은 저녁 8시에 문을 닫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 체육시설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양양군에서는 최근 지인 모임과 학교, 마트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이어져 누적 확진자 수가 지난달 말 49명에서 어제 109명까지 늘었습니다. 강릉시와 양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속초시가 3단계로 격상하자 상대적으로 거리두기가 낮은 시군으로 피서객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어제 동해안 82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인 강릉과 양양, 3단계인 속초시에는 만 명대 관광객이 찾았지만 거리두기가 강화된 2단계가 시행 중인 고성군에는 3만 7천여 명, 삼척시 1만 8천여 명, 동해시에는 1만 7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에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을 가늠하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21일 기준 강원도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1.68입니다.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합니다. 강원도의 1.6은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10명의 감염자가 16명에게 병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1점대 초반, 전국 평균이 1.1이 안 되는 것과 비교해도 지금 강원도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달 6일만 해도 0.6에 불과했습니다. 감염병을 잘 통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 만에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가 나왔던 12월 중순에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일정 부분 이제 그 방역에 대한 필요도가 겹치다 보니까 방심을 좀 하게 되고. 확진자 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7월 첫 주 15.4명이던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이번 주에 42.5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강원도는 이런 폭증 현상을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에서 찾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4개 변이 바이러스 강원도 감염자 97명 중 델타 변이는 17명으로 1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지금까지 49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중 36명, 그러니까 73%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여름 관광 성수기라는 계절적 요인과 겹치면서 강원도의 방역이 더욱 힘들어지고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은 오늘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수 춘천시장의 시정은 총체적 무능의 결정체라며 물 대란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단수사태 이전에도 안마의자 황제의전, 시내버스 대란, 의암호 수초섬 사고 등 시장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대회 초반 메달 획득에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